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들, 오차가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을 칼리브레이션, 보정, 뭐 그 다음에 그 장비가 제대로 재현되고 있는지 측정해주고 보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장비마다 다 달라요. 왜? 장비마다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작동하는 방법도 다르고 색을 재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별로 한번 구별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입력 장비예요. 그래서 스캐너를 한번 보자고요. 평판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싶어요. 근데 스캔을 하면 항상 실물하고 스캔한 거하고 색깔이 조금 이질감이 생기죠. 차이가 나요. 물론 스캐너 제조회사에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드라이버에 잘 심어 놓긴 했지만 여전히 색깔이 완벽하게 매칭되진 않죠. 왜? 제조회사도 알거든요. 자기네가 매일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게 오차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을 때 조금 폭이 넓게 만들어 놔요. 색깔이 어느 정도 수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물론 그 오차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회사겠죠. 좋은 스캔을 만드는 회사겠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참 색깔이 안 맞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동으로 조금 맞춰줘야 돼요. 스캐너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런 방법을 써요. 이거 예전에 코닥에서 나왔던 차트예요. 이게 R13가 하는 스케일 R13가 하는 차트인데요.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이게 뭐냐? 코닥이 옛날에 인화지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죠. 그 인화지에 제일 유명한 인화지 코닥의 엑타로라는 인화지에다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인화지가 재현할 수 있는 제일 어두운 블랙하고 제일 밝은 흰색과 그거를 점층적으로 변하는 단계로 뽑아놓은 거예요. 인화지를. 그 다음에 그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포장해서 팔아요. 요거 요 손가락 하나만한 그 종이거든요.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샀던 게 한 29불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33만원 정도 들어요. 35,000원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인화지 한 장 그때 뽑을 때 300원 뭐 이럴 때인데. 그렇게 비싸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표가 되는 거죠. 이 인화지로 재현할 수 있는 컬러는 블랙은 이거고 화이트는 이거야 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인화지로 인쇄한 사진을 갖다 스캔할 때 옆에다 얘를 갖다 놔요. 그리고 우리 포토샵에 보면은 흰색 찍고 블랙 찍고 그레이 찍는 거 아세요? 스포이드 툴? 그게 스캐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걸 똑같이 찍는 거야. 얘가 흰색이고 얘가 블랙이고 얘가 그레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 인화지의 최대한 밝은 톤은 얘보다 밝을 수가 없고 제일 어두운 건 얘보다 어두울 수가 없잖아요. 왜? 코닥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이 이거니까.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색깔과 톤과 모든 것을 한 방에 딱 끝내주죠. 스캔할 때 이거 하나만 딱 스캔해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컬러로 넘어가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차트를 이용하죠. 그러면 이게 그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클래식 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24개의 차트가 있어요. 저 24개는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먼셀 컬러 랩에서 요 컬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색깔의 전반적인 컬러의 톤을 재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골라놓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판때기 하나 되게 비싸요. 그냥 플라스틱 판때기 하나에 색깔만 칠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판때기는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거고 안쪽은 실제로 종이에다 인쇄해 놓은 거예요. 인쇄도 아니야. 이렇게 물감 같은 거로 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장에 뭐 한 10만원, 12만원씩 해요. 미친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딱 뒤집으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 컬러는 랩 컬러에서 LAB 값이 얼마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차트에 대한 수치가 오차 범위에 봤을 때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랩 컬러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스캔을 해.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얼마가 나와야 돼 랩에서. 근데 스캔했더니 얼마가 나와. 그럼 그 편차가 있죠. 그걸 흔히 이제 델타 E 값이라고 그러죠. 델타 E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냥 차이예요. 차이값. 델타 E 값을 구해서 그것만 수치화 시켜서 모든 사진에 똑같이 적용해 주면 돼. 예를 들면 레드가 약간 파랗게 읽혀. 그러면 마이너스 5만큼
블루를 빼. 그러면 정확한 색깔로 돌아가. 라는 정보를 RCC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다음부터 스캔하는 모든 이미지에다가 마이너스 5 블루만 해주면 정상적인 색깔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차트표를 이용해서 입력 장비는 색깔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필름에 이렇게 차트가 프린트되어 있는 필름을 팔았어요. 지금은 구하기 쉽지 않은데 코닥에서 나온 거예요. 코닥의 EPP라고 하는 유명한 필름이 있어요. 액타크롬이라고 불리는 필름인데 이 필름이 뉴트럴한 컬러를 재현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 ITH라고 하는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코닥에서 그 필름을 이용해서 쫙 찍어서 정확히 약품 처리를 해서 나오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스캐너로 저걸 하나 딱 스캔한 다음에 저 각각의 칸에 랩 컬러 정보가 이렇게 쫙 차트화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매칭 시켜가지고 따다닥 계산을 해주면 델타의 값을 구해서 스캔하는 모든 필름에 그 색깔을 딱 적용시키면 정상적인 컬러 색깔로 싸사삭 다 바뀌는 거죠. 바로 요게 입력 장비에서 색깔을 보정하는 장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을 잡아주는 그런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더 많이 쓰는 장비는 카메라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트를 쓰면 돼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패스포드라고 하는 장비예요. 이건 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정작 요 차트 많이 본 거죠. 아까 나왔던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24개의 차트로 만들어진 먼셀랩에서 만들어 놓은 차트. 산업 표준으로 사용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표준이에요. 색깔을 모르겠어. 저 차트표만 하나 같이 찍어 놓으면 내가 색을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색을 살려줄 수 있어요. 왜? 이 표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랩 컬러로 했을 때 1번은 얼마, 2번은 얼마, 3번은 얼마 이미 그렇게 계산된 프로그램도 많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후반 작업하거나 색깔을 보정할 수 있는 툴에서 잡아주면 돼요. 라이트룸이나 뭐 포토샵이나 혹은 포커스나 캡처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걸 가지고 흰색은 얼마, 뭐 블랙은 어디고 그 레드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장비는 대부분 저 차트 하나로 장비의 속성이나 그 색깔에 대한 재현성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출력 장비는 어떨까요? 출력 장비. 모니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 방법이 없어요. 이 모니터가 색깔을 뿌려주면 레드를 뿌려주면 그 레드를 측정해야 돼. 그걸 어떻게 측정해요? 사람의 눈으로? 우리 눈은 적응력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진짜 레드인지 빨간색이 꼈는지 파란색이 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에이저 모니터에는 내장되어 있는 칼리브레이션 센서 달려있는 모델이 나와요. 뭐 지가 알아서 해줘요. 200시간마다 지가 틱 튀어나와가지고 칼리브레이션 잡고 들어가요. 그럼 항상 일정하게 색깔을 유지시켜주죠. 아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집에 뭐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모니터는 외부 센서를 이용해서 잡아주면 돼요. 주기적으로 색깔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재현되고 있나 잡아주면 돼요. 뭐 이거 한번 잡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아날로그 장비고 장비는 수명이라는 게 있죠. 이 LCD라는 판넬은요. 이 안에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액정이 있죠. 그 액정 앞에 필터가 있어요. 색깔 필터. 이 모든 기술은 코닥이 다 그 개발해 놓은 거예요. 코닥이 특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얼마 전에 만료돼 가지고 요즘 LCD에서 많이 쓰지만 어쨌거나 그 레드에 그린에 블루에 색깔에 대한 정보를 담고 그 색깔이 보여지는 젤라틴 필터가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색이 바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빠져요. 여러분들 사진을 그 거실에 걸어놓거나 햇빛 잘 드는 거실에 걸어놓은 거랑 앨범 속에 있는 거랑 이런 것들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진 보존학에 해서 흔히 색깔의 시프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하나는 UV에 의한 거, 자외선에 의한 거, 하나는 온도와 습도에 의한 거. 이게 좀 다른 결과가 나와요. UV에 의한 거는 적색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푸르딩딩해져 사진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지판이나 이런데 녹색이랑 블루를 쓰는 이유는 색이 바라지 않, 덜 바라기 때문에 그 색깔의 물감을 쓰는 거예요. 적색은 색이 먼저 빠져버리거든요. UV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는 반대로 청색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사진을 딱 봤는데 앨범 속에 박혀 있었던 사진들은 대부분 붉으스름하게 바뀌고요. 밖에 걸어놓은 사진들은 푸르스름해지면서 색깔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색깔이 바뀌고 백라이트의 조명이 바뀌고 여러 가지 편차들이 생겨서 그걸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보통 A조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간은 200시간입니다. 사용시간 기준으로. 사용시간 기준으로 200시간마다 잡아줘야 돼요. 200시간이면 대략 한 달 정도 보시면 돼요. 하루에 8시간씩 꾸준히 열심히 작업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좀 쉬고 뭐 그런다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잡아주면 색깔이 처음에 작업할 때랑 1년 뒤에 작업할 때랑 2년 뒤에 작업할 때랑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똑같진 못하더라도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어떻게 할 거야? 모니터는 그렇다고 쳐. 모니터는 지가 빛을 쏘니까. 그런데 프린터는 빛이 아니라 잉크죠. 빛은 빛을 읽을 수 있는 센서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프린터는 프린팅된 종이는 거기다 쏠 수 있는 빛도 있어야 되고요. 그 빛이 반사되어 들어오는 걸 읽을 수 있는 센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린팅에 관련된 장비들은 조금 더 비싸죠. 여러 가지 프린터들이 있죠. 뭐 이런 램다 머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옵셋 기계도 있고 모든 것들은 과정 같아요. 차트를 하나 뽑아 출력을 해. 그 다음에 이런 아이원 뭐 프로나 이런 장비로 해서 이런 장비를 찍어보는 거예요. 딱 찍어보면 얘가 적정한 표준 광원을 쏴서 반사되어 오는 빛의 파장을 측정해요. 그래서 그 파장을 기록에 남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요 장비를 뭐라고 그 부르냐면 스펙트로메터라고 그래요. 왜? 파장을 읽을 수 있는 게 스펙트로메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모니터 잡았던 거 있죠. 걔는 포토메터라고 그래요. 빛만 읽으면 되는 애들. 간단하게. 빛은 지가 쏠 필요 없어. 빛만 읽어내면 돼. 그래서 포토메터라고 그러고 얘는 스펙트로메터라고 그래요. 장비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쟤는 뭐 한 1, 20만 원을 산다면 얘는 100만 원, 200만 원 줘야지 살 수 있는 장비예요. 센서의 형태가 달라서. 그리고 뭐 간단한 칼라몬키나 이런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뽑고 이렇게 읽는 방법을 통해서 색깔을 컨트롤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의 거의 끝에 왔어요. 자, 이런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수치가 있어요. 솔직히 앞에 내용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지표 수치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는 모든 칼리브레이션이나 조정이나 CMS 장비에서 요 수치만 따다다닥 입력하면 끝나요. 자기가 창의적으로 이 수치를 좀 바꿔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그냥 외워서 쓰는 게 더 나아요. 왜? 사진이나 색을 재현하는 건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수치가 바로 이거예요. sRGB 또는 Adobe RGB 6500K, 120캔들라 2.2 그레이 발란스 뭐 이런 정도의 조건만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좀 이따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실습으로 넘어갈 거예요. 실습에서도 요 수치만 넣어요.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아. 모든 장비에서 물어보는 수치는 딱 요게 다야. 요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볼까요? 첫 번째, 색 영역, 컬러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게 sRGB, Adobe RGB예요. 이 컬러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색을 재현할 수 있는, 이 장비가 포용할 수 있는 색의 범주를 만들어 놓은 거, 울타리를 쳐 놓은 거, 그 크기를 정해 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색 영역, 컬러 스페이스, sRGB, Adobe RGB. 가끔 막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무슨 뭐 스타니, 뭐 DCI니, 뭐 혹은 뭐 프로포토 RGB니 많아요. 사진에 있어서만큼은 요 두 가지로 규합이 돼요. 동영상은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거나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포인트,
다른 단어지만 같은 결과로서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6500켈빈도 혹은 D65 같은 말이에요. D65로 표현하는 건 독일식 표현법이고 6500켈빈도라고 하는 것은 켈빈이라는 아저씨가 정해놓은 물리학적인 수치예요. 어쨌거나 여기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 켈빈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특수문자다 보니까 대부분 빼먹고 쓰죠. 그 잘 표현이 안 돼. 그 표가 없어서. 원래는 켈빈도예요. 그래서 도 표시로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가운데 뚫려 있는 그런 동그라미를 사용해요. 밝기 120캔들라. 120캔들라. 캔들라라는 단위는 촛불의 단위예요. 촛불이 120개 모여 있는 정도의 밝기. 뭐 거리 얼마에서 뭐 이런 형태의 단위예요.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그레이 감마 2.2. 예전엔 1.8도 썼어요. 그래서 좀 헷갈렸어. 옛날에 맥킨토시에서는 다 1.8 썼어요. DTP라든지 인쇄 쪽에서는 1.8을 기준으로 했어요. 요거는 그레이 감마가 뭐냐면 사람이 빛의 밝기의 단계를 인식하는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점층적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가 탄젠트 커브가 2.2가 그려지느냐 1.8이 그려지느냐를 표기하는 수치예요. 근데 이 수치를 왜 표준으로 써야 되냐면 얘는 입력 장비는 이렇게 꺾어지고요. 출력 장비는 이렇게 꺾어져요. 그럼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이렇게 대각선이 맞거든. 그래서 입력에서 1.8로 했는데 출력에서 2.2로 하면 이 커브가 이렇게 막 꺾어져요. 그래서 색깔의 개조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 개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산업에서 표준적으로 그냥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통일해서. 그래야만 내가 인쇄소에 내 원고를 보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걔는 인쇄소는 이것만 쓰니까. 나 혼자 뻘로 뭐 2.2를 쓸까? 뭐 1.9를 쓸까?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포종 우선순위, 그레이 밸런스. 이건 뭐냐면 색을 재현할 때 RGB 채널이 따로 움직이죠. CMY, K 채널이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각각을 중심으로 해서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게 중간 톤이 뉴트럴한 그레이가 돼야 되는데 RGB 똑같은 값이 섞이면 예를 들면 128, 128, 128이 섞이면 그레이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레이 밸런스를 적용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지원하는 장비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A조에서도 CG급의 칼리브레이션 내장되어 있는 모델들, 그 다음에 내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한 뭐 아이온 디스플레이 같이 고급 센서들만 인식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적용하면 중성 그레이라든지 그 회색톤, 연속적인 회색 블랙앤화이트 사진을 만들 때 잡색이 끼질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 수치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실습에서 저 수치만 나올 거예요. 색온도너 그럼 그냥 고민하지 말고 6500K빈 혹은 밝기너 그럼 120캔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이론은.